누구나 상상해. 코드 제로 청소기 고장인데 가져갈래? 또? 무슨 고장인데? 이건 뭐? 충전도 뭐도 아무것도 안 돼. 오, 그래. 주면 고맙고. 드디어 너무나도 완벽하게 고장난 물걸레 사용하면서 청소까지 가능한 LG 와이어리스 코드 제로 진공 청소기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배터리가 완방된 줄 알았지만 극성 청소만으로 되살아나서 놀랐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완벽하게 고장난 친구입니다. 어, thank you my friend. 그리고 충전기조차도 없는 친구죠. 오늘은 이 친구의 충전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고장난 배터리팩 분해 후 수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얼른 확인하러 가 보셔야겠죠. 그렇다고 화면을 빨리 넘기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Okay, let's go! 우선 완벽히 고장난 코드 제로 청소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블랙 색상입니다. 스마트 인버터와 P940W 잘 보이는데요. 여기저기 긁히고 찍힌 세월의 흔적도 많이 보이죠? 고생 많이 한 친구입니다. 스탠드 충전 거치대에서 코드 제로 청소기 본체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흡입구와 길이 조절 연장관도 분리해 줘야겠죠. 배터리 분리해 보겠습니다. 모델명, 전압, 소비전력 참고하시고요. 스탠드 충전 거치대는 있는데요, 충전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충전기가 없는 코드 제로 청소기 충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 AC220V 전압을 입력받아서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쳐 콘덴서로 평활한 후 스위치 소자를 이용해 초핑을 하고 트랜스를 거쳐 강압 후 전달을 하면 정류 다이오드로 정류 후 콘덴서로 다시 평활한 후 DC29V로 변환 후 사용하면 되겠지. 으이그. 네, 맞습니다. 설마 충전기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재료를 따로 구입 후 만들 거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재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Anyway, 우선 충전 전압을 알아야겠죠. 기존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전압 29.4V에 전류는 1.0A 아댑터가 사용이 되는데요. 오! 집에 보니 전압 29V 전류 1.8A 아댑터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압이나 승압 회로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아댑터를 가지고 잭 개조를 통해 사용이 가능할 듯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했던 아댑터인지 궁금하다고요? 아니. 네, 리클라이너 쇼파에서 사용했던 아댑터입니다. 으이그. 29.0V에서 29.5V 정도만 나와준다면 바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멀티미터로 찍어보겠습니다. 뭐지? 왜 전압이 안 나올까요? 아고, 멀티탭 전원을 안 켰습니다. 오, 29.49V. 와, 대박. 전압이 딱 맞습니다. 참고로 리클라이너 소파에 사용되는 아댑터 극성은 좁은 홀이 플러스, 넓은 홀이 마이너스 극성입니다. 이야, 어쩜 이래?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Don't drink and drive. 잭 개조 방법이야 모두 아실 테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댑터 전선에 지름 5mm 원형 단자 연결해 줬고요. 다시 한번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홀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에 마이너스 프로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29.49V 전압으로 측정이 아주 잘 되죠.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기억자 단자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번엔 배터리 전압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극성은 라운드 방향이 마이너스, 반대편이 플러스 극성입니다. 그런데 전압이 2.7V 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해당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충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잭개조가 된 어댑터 단자 거치대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코드제로 본체를 고정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디케이터 깜빡깜빡 하는데요. 한 칸에서 깜빡깜빡 하는 중이고요. 거치대에 꽂고 2분 정도 지났는데요. 파워 인디케이터 LED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해당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었다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배터리 본체에서 다시 분리해 주었고요. 작업할 도구들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Don't drink and drive. 코드제로 배터리팩 분해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인데요. 실톱이나 커터칼 등으로 배터리 케이스를 두 동강 내 주셔야 합니다. 위아래 홈이 있어 분리가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원바리처럼 부착이 되어 절대 손으로는 분해할 수 없고요. 저는 실톱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이 실톱이 좋은 점은 케이스 두께와 동일하고 큰 흠집 없이 작업이 쉬워 좋은데요. 실톱 날 높이가 3mm 정도 되는데요. 케이스 두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질할 때 실톱 높이가 케이스 갈린 높이와 동일할 때까지 톱질해주면 되는 거죠. 모서리부터 톱질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톱질을 하면 되겠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고정 클립이 있는 부분도 아주 쉽게 톱질이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톱질이 되었다면 커터칼을 이용해 조금씩 더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오, 보세요. 3면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렸고요. 이 정도면 빠질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실톱을 이용해 조금 더 톱질을 해 주겠습니다. 고정 클립 때문에 작업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구를 꼽아주면 톱질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케이스 분리가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케이스 두께 좀 보세요.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와 1865 배터리 셀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서리적 톱질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1865 배터리까지 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배터리 케이스 밑부분에 강력한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 열을 가한 후 배터리와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양면 테이프는 제거 후 배터리 케이스 밑부분에 다시 부착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1865 배터리 셀 교체를 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Don't drink and drive. 배터리 케이스 안쪽은 1865 배터리 셀 7개가 직렬로 BMS에 연결된 구조고요. 배터리 셀당 4.2V, 7을 곱하면 29.4V가 만충전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댑터 역시 만충전압인 29.4V 전압이 사용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 배터리 셀 고유번호 남겨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이슨 청소기에서 분해해둔 1865 배터리 셀 9개가 있는데요.
9개 모두 완충을 한 후 상태가 좋은 7개의 배터리셀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 4.2V. 이건 완충 전압으로 측정이 되네요. 4.15V, 4.15, 4.18, 4.18, 4.18, 4.15, 4.15 이렇게 측정이 되죠. 배터리 셀 스폿 자국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주니스 제거기 사용해 주겠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게 잘 갈리고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7개의 배터리 셀 스팟 자국 제거가 완료되었고요. 갈린 찌꺼기가 이 정도 나오네요. 배터리 극성 표시해 주겠습니다. BMS 반대편 아래쪽은 플러스 3개, 마이너스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BMS와 연결되는 전선 제거해 줘야겠죠. 이번엔 BMS에 연결된 니켈 플레이트 제거해 주겠습니다. 극성 상관없이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이너스부터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BMS적 배터리 극성도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극성 도면이 그려졌고요. 혹시라도 이미 분해를 했는데 극성 방향을 모르겠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기존 니켈 플레이트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요령껏 제거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스폿 영접기가 있다면 기존 니켈 플레이트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your friend, Captain Park. 완충 후 스폿 자국 제거된 1865 배터리 극성에 맞게 넣어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존 니켈 플레이트로 스폿 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림도 없고요. 폭 8mm 니켈 플레이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도면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BMS 쪽은 스폿 용접기로 작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이번엔 스폿 용접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 납땜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납땜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니요. 스테인리스 스틸 플럭스, 바로 액상 납땜 페이스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굉장히 쉽게 납땜 작업이 가능하죠. 하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두 개 연결했고요. 납이 좀 부족하다 싶다면 납을 조금 더 사용해서 넓게 펴서 납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BMS 반대편 납땜 작업도 마무리되었고요. 이번엔 BMS와 납땜해줘야겠죠? 비엠에서 살포시 올려서 납땜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크류 먼저 고정해 주겠습니다. 납땜될 부분 남기고 니켈 플레이트 재단 그리고 납땜. 색상별 전선도 마저 납땜해 줘야겠죠. 니켈 플레이트는 납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A65 배터리 셀 7개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And the entire crew would like to welcome you on board. Buffalo Air, a member of Sky Team. 코드 제로 청소기 1A65 배터리 교체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네, BMS 리셋 작업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BMS와 연결된 배터리가 분리되면 BMS가 락을 원하는데요. 이런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언락 리셋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코드 제로 본체와 연결되는 플러스 극성과 배터리 플러스 극성을 쇼트시키면 되는데요. 이때 2.4GHz 아니고 2.4초 동안 쇼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을 위해 케이스의 강력 본드 대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커버를 누른 상태에서 투명 테이프 한 바퀴 정도만 감아주시면 되겠죠. 정답! 난 더 감고 싶은데. 네, 그럼 한 바퀴 더 감으셔도 되고요. 케이스에 넣는 작업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자, 그럼 사용을 해봐야겠죠. This is right. S96KFVSWH Bound for Living Room Holder. 아고, 배터리 전압을 확인 안 해봤네요. 배터리 전압은 27.8V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충전기에 꽂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셀 충전을 해두었기 때문에 곧바로 완충 표시가 되고요. 그럼 코드 제로 본체에 배터리 꼽아 봐야겠죠. 자,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오,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작동이 잘 되죠. 교체한 건 1A65 배터리 셀 7개밖에 없는데 이게 되살아납니다. Anyway, 거치대를 세워서 코드 제로 본체 다시 연결해 봤는데요. 조금 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이 쓰레기 보드 마카를 이용해 또다시 낙서를 조금 더 해줬고요. 네, 파파레어 43 BGM In Myself 가사 일부입니다. 완충된 배터리 팩 코드 제로 본체에 꼽아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오, 이번엔 굉장히 잘 지워지는데요. 네, 미리 원형 패드에 물을 조금 묻혔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안 지워지는데요. 방향을 바꿔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잘 지워지죠. 그대의 아픈 마음도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운드라이브 좋아하지. 오늘 완벽히 고장난 코드 제로 청소기 출력 전압이동이란 아댑터를 개조해 직접 만들어 봤고요. 손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배터리팩 실톱으로 잘라 분해한 후 1A65 배터리 셀 7개 교체해 봤습니다. BMS 쪽은 스펀지 용접으로, 그리고 반대편은 액상 납땜 페이스트를 이용해 교체를 했었죠. 스펀지 용접기가 없어도 액상 페이스트를 이용하면 인두기를 사용해 납땜으로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언락, 리셋 작업을 통해 코드 제로 청소기가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댑터가 고장이라도,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었더라도 절대 폐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리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 볼일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구 파돌이, 저는 파파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go. 감성에서 내가 해도 나는 어떤 석을 해내면 알아도 날아가는 내가 보여.